왜요? 뭐 키우는데? 어? 어? 구더기를 왜 사무실에서 키워요? 아 진짜. 어린아이나 개나 고양이는 딱 보면 대충 알잖아. 생후 몇 개월인지. 예. 네. 그래서요? 그렇다고. 요즘 외로우세요? 아, 너무 답답해. 너 구두 안 하고 패시예요? So cute. 백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거 애써서 키운 거니까 잘해줘. 뭘요? 무슨 종인지 좀 알아봐. 지금 얘네들 종식별 유전자 검사 의뢰하는 거예요? 긴급이야 이거. 너네 검사하려면 죽여야 되겠구나. I'm so sorry but I love you. 지금 말. 서울 동부 청운 오피스텔 여대생 살인 사건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동부지검에서는 피의자로 검거된 A씨가 과거 피해자의 스토커 고소사건 담당 형사로 현직 경찰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른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나는 너 아무리 빈집이라도 그렇지 여대생 함부로 들어가. 어? 쓰레기 아니야 이거. 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락 드릴게요. 뭘 봐 임마 들어가. 아 가 임마. 나 납득 못 하겠어. 어? 뭐가? 차소경이 범인 같지가 않아. 왜? 선배, 차경이한테는 살해 동기가 없어. 우리 참고인 조사 좀 더 철저하게 해보고. 심증 말고 물증은? 전부 네 촉이야? 지금으로선 그래. 선배, 부검 안 받지? 악마가 한 짓 같았어.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차소경이 악마는 아니야.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 없이 수사권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자수서 풀어주죠. 무슨 말입니까? 무죄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얘 3년 구더기인데 이 정도 잘하려면 50시간 이상 걸립니다. 구더기? 연밀에 목에 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봐봐요. 됐죠? 자수서 풀어줘야죠. 그렇게 못합니다. 자수, 연밀의 살인에 대한 증거 차고 넘칩니다. 근데 구더기 하나 가지고 와서 뭐요? 무죄? 시신도 썩으면 거짓말하고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구더기는 거짓말 못해. 현장 지문, DNA, 혈흔 명확한 증거들을 당신 스스로 검출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소설 쓰는 건 여전하네. 일부러 사고 낸 거 아닙니까? 고의사고였잖습니까? 뭔가 대단한 착각하시나 본데 당신은 시체 뒤져서 왜 죽었는지 파악이나 하면 되는 거고 수사는 우리가 합니다. 수사 아니고 검사한 거야 구더기. 구더기는 사인하고 관련 없어. 차수와 알리바이하고 관련 있지. 그래서 무죄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수사지휘는 내가 합니다! 그 수사지휘 국과수 감정 결과보고 하는 거 아니야? 과장님! 과장님!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네? 국과수 빡범이랑 수석님이랑 한판 붙었어. 어떻게? 어떻게?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한 증거 따위 채택 안 하면 그만입니다. 부검시 시신에서 나오는 모든 검체는 담당 법의관 권한이야! 당신 또 무슨 개수작이야! 알려주는 뭐야! 당신 같은 얼띠 검사가 또 실수할까봐! 그래봤자 당신 범죄자야. 당신 소설 재미없어. 여전히. 연미래 씨 시신에서 발견된 구더기. 검정 금팔이 유충 3량이죠. 이게 성장 곡선이에요. 3량까지 자라려면 필요 시간 70시간이 넘어요. But the show starts here. 25도에선 60 hours. 28도에선 50 hours. 50시간 걸린다고요. 네? 연미래 씨 사건 현장 온도는 28도. 구더기 성장 속도랑 비교해보면 죽은 지 최소 50시간 지났다고요. 아니, 하지만 발견 전날 목격자가 그 피 묻은 범인을 봤다고 했... Nonsense. 그거 알아보려고 각각 다른 온도에서 백쌤이 직접 구더기 키운 거예요. 썩은 고기 던져가며. Mission impossible. 아, 그럼 연밀의 사망 날짜가 5월 27일이 아니라 25일이네. 우리 차수 알리바이 생겼어요. 그러네. 진짜 목격자는 이 구더기였네. Maggots can't lie. What? And one more time, please. 구더기는 거짓말 못한다고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쪽에서 오는 남자가 신발을 한 짝만 신고 뛰어가는 걸 봤거든요. 남자가 신발 한 짝만 신고요? 네, 그 오피스텔 뒤편 갓길이요. 네. 밤에는 차들이 쫙 주차돼 있거든요. 거기 주차된 차 쪽으로 막 뛰어갔어요. 음성변 적 있은 것 같은데요. 소리가 좀 지저분하죠. 그 목소리 말고 다른 소음은 없어? 저 음성 제거하고 소음 증폭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시만요. 이거 소리 좀 키워주세요. 그날 비 안 왔는데. 물청소차. 물청소차 소리예요. 어? 도로 청소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왔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물청소차라면 블랙박스 달려있을 거야. 공중전화 발신 지역 위치 파악하고 그 시간대에 작업한 물청소 차량 블랙박스 확보하자. 돌아. 돌아. 아. 이렇게 싹 돌면 보였을 텐데. 미치겠네. 전원. 네, 강윤입니다. 검사님, 지금 석도원이 청홍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연미래 씨 살인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살인이요? 아이고, 진짜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그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그 집 근처에도 못 가게 됐는데 걔가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몰카를 달았다? 네! 그럼 25일도 찍혀 있을지 몰라요. 나왔어. 아유, 저... 뭐야? 김준태였어? 어머. 아유, 저... 아이씨. 어머. 김준태 저 씨. 어떤 놈이 저기... 예, 나옴. 악마의 얼굴이네요. 유태! 아이, 이 자식이 이거 튀었나 본데요? 멀리 못 갔을 겁니다. 카드 내역이랑 인터넷 기록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경찰대 입시였어. 저 김준태! 필리핀에 비행기 티켓 구입 기록 잡혔답니다. 내 출발이 오늘 밤 8시고요. 당장 공항으로 가시죠. 이 자식을 그냥... 잠깐만요. 네. 지금까지 김준태 패턴 말이에요. 수사 방식을 미리 예측하고 교란했습니다.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속지 않습니다. 공항 쪽은 공항 경찰대에 지원 요청해 주시고요. 시선 돌리고 다른 곳으로 도주했을 수도 있으니까 전국의 치명수배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자. 아, 공항 경찰 주시면 연락 주죠. 빨리! 잠깐만요. 다시 돌아가요. 예? 확인할 게 있어서요. 김준태 집으로요.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걸렸어. 30% 저기 있네요. 여기 좀 잠깐만 계십시오.